루티스, 여긴 어떻게... 미안, 사실은 전부 듣고 있었어. 네가 어디로 갈지. 몸의 상태는 이제 괜찮은가? 예, 아무 문제 없습니다. 폐를 끼쳤습니다, 가웨이님.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네. 변한 것은 자네 스스로일 뿐. 그보다... 우리를 따라왔다는 것은 심경의 변화가 있었다는 거겠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배를 빌리러 가겠다. 대화가 끝나면 북쪽의 부두로 오도록. 어? 우리끼리? 가웨인 아저씨는 안 들어?
나에게 무슨 할 말이 있겠나. 서로를 바꿔놓은 것은 너희들인데 말이다. 지난번에는 고마웠어. 네가 오지 않았다면 나는 죽었을 거야. 정말 진심으로 너에게 감사하고 있어. 아니, 고마워할 필요 없어. 내 스스로의 의지로 한 일이니까. 도쿠스에는 무슨 일이야? 떠나기 전에 너에게 할 말이 있어서 왔어. 뭐? 떠난다니. 그보다 나에게 할 말이 있다고? 응. 내가 오크툼의 사도가 된 이유를 너에게 말해주러 왔어. 나는 듀시스 남부의 개척지에서 자랐어. 나와 누카, 그리고 부모님, 넷이서 살았지. 비록 풍족하지는 않았지만 행복하고 독실한 그런 집이었어. 그러다 5년 전 마을이 불길에 휩싸였고 부모님이 우리를 지키다가 돌아가셨지. 고향과 부모를 잃은 나와 루카는 굶어 죽지 않기 위해 엘필딘을 떠돌았어. 살아남기 위해, 살기 위해 남의 지갑을 훔치고 가게에 쌓여있는 음식을 훔칠 때면 어째서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절망 섞인 의문을 들고 있지. 제발 도와달라고 밤마다 기도했지만 발도스는 손을 내밀어주지 않았어. 베리어스 경을 만나게 되고 그때였어. 베리어스 경은 지금의 세계를 파괴하고 순수한 이상향을 다시 세운다고 하셨어. 잘못된 건 내가 아니라 발두스와 세상. 그런 베리어스 경의 말씀은 너무 달콤했어. 결국 루카를 떠나 오크툼의 사도가 된 나는 베리어스 경을 위해 무슨 일이든 했지. 그분의 신념을 따라 움직이는 꼭두각시 인형에 불과했던 거야. 루티스. 있잖아, 혼자서 여행을 떠나보려고 해. 어디서 길을 잘못 들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정말로 올바른 길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이번에는 스스로의 의지로 말이야. 그 얘기를 왜 나한테 하는 거야? 이젠 정말로 혼자가 되어버렸으니까 누군가 한 명이라도 들어줬으면 했어. 그게 왜 너였으면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시간 뺏어서 미안해. 여동생 꼭 되찾기를 바랄게. 그러면 안녕? 그래, 안녕. 이걸로 된 걸까?